안녕하세요. 큐키입니다. 유월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죠. 5시 20분인데 왜 이런 시간에 모여게 되었을까요? 진짜 이 대학생들이 가장 극혐하는 오늘이 서울대학교의 2학기 수강 신청 날입니다. 네, 2학기. 저는 이제 1학기를 휴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 3학년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나 이제 3학년이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수강 신청 날이 오면 항상 많은 기대를 갖고 오진 않아요. 많이 포기를 한 상태고 이제 한 5번째니까 이제 나는 나의 수준을 잘 알고 있어요. 수강 신청할 때 중요한 준비물 있잖아요. 챙겨 오셨어요? 뭐죠? 뒤적뒤적 금손이요. 아, 저는 발로 수강 신청 날 때 들었는데 전 발에 갖고 왔어요. 아,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다. 근데 유월 씨는 그럼 금손이에요 진짜? 아,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수강 신청하는 1픽을 못 잡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정치외교학부라서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과예요. 왠지 모르겠어. 왜 그러세요 님들? 아니 님들은 오는데 와도 말이야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수강 신청해서 비켜줘. 다른 학교는 안 그렇다는데 7시에 시작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맞아 조금 유리하다. 아 근데 진짜 7시 너무 한다. 아 7시 오버지. 대박이야 진짜. 아니 나는 대학 와서 9시 반 수업이어도 7시 안 일어나.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통학하는데 문자 끊리겠다. 아 죄송. 저희는 이제 피카츄 배구를 할 겁니다. 해결. 피카츄 도와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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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랑 안 맞네. 아, 씨! 아, 씨! 오호! 와! 피카! 피카! 야! 야, 이거는. 아, 안 해. 막 좀. 그럼 또 제가 뭘 먹을지. 야! 라면. 다시 한번 줄까? 꼬리 주나? 실화야? 진짜 너무 우리 사실 내 드립을 골라세요. 3,500원 받는다고? 라면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3,500원 괜찮은 가격일까요? 제가 또 브루주와 같이 프라이 추가를 했습니다. 돈 많아. 규민이 최고. 그리고 음료도 시켜야겠지. 그러면 유월이도 사주시나요? 브루주아의 기본 덕목이 뭔지 아세요? 누블레스 오블리주. 이기적이야 이기적. 자본주의 최고. 네 이제 제 시간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1픽 첫 번째로 할게 소그룹 고전 원전 읽기. 대인문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이수해야 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0명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돈 내고 학교 다니고 내가 내 돈 등록금 내고 수업을 듣겠다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없는 거지? 중앙아시아사 논정왕도옥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중앙아시아사니까 몽골 쪽 역사. 몽골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징징징키스칸. 자네 동양사학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징키스칸 당연하지요. 이렇게 저희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한 김목에 탱탱한 후라이 추가 알로이까지. 이제 저는 평온 스페인어 무려 3수강! 진짜로? 아니 한번 휴학을 내가 중간에 했잖아. 그때가 제 수강이었는데 이제 또 3수강의 기회를 갖게 된 거지. 차기는 거의 전문가가 돼버렸어. 에스파니얼 부에노스 아리다스. 아리다스. 국제정치학개론 이것도 이제 제 수강 1학년 전필이에요. 규민이는 몇 살이다? 23살이다. 4학년 나이에 이걸 듣고 있습니다. 인생 젊게 산다. 어머 언니. 어머 언니. 너무 젊게 산다. 완전 동안이시네요 시간표가. 미국 정치로는 이제 또 남들 1픽인데 규민이는 또 2픽으로 할 약간 규민이의 아무 생각 없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 정치로는 이제 트럼프 뭐 이런 거 배우는 게보다는 내 생각엔 아마 또 역사 이런 거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규민이는 강의 계획서를 보지 않아요. 그냥 멋있다. 이름이 예쁘면 하는 거예요. 미국 정치로 얘 이름 예쁘잖아. 다섯 글자. 성은 미시오. 이름은 국정치로. 제품 디자인 기초라고 해서 디자인 전공 수업인데요. 디자인 전공 가능해요? 저 뭐 안 가능해도 뭐 이런 붙이는 게 김규민의 인생사였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마음가짐이고 3D 모델링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3D 모델링 둘 다 모릅니다. 3D 그리고 입체. 그치 3D 모델링 마더 모델링 마더. 이제 저희 수강 신청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뭐 해야 되죠? 컴퓨터 시간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서버 시간을 확실히 뭐
하지만 PG가 43초가 빠르네요 지금. 미친 거죠? 미친 거야.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데이비즘을 들어왔습니다. 9,000명. 어, 언니! 어, 이거 언니 집이야? 어. 인싸큐킹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후배가 왔네요. 사실 라이벌일 수 있거든요. 한번 이거 완전 라이벌이지. 아, 이런 거 학교 근처 PC방 이런 데서 아는 사람 좀 만나줘야 인싸 인증할 수 있어. 평생정 유튜브 같네요. 아, 이게 내년에 우리 깨뜨릴 수도 있겠다.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해? 내년에 우리 깨뜨렸다. 사실 저는 이거 끝나고 그거 물어볼 거거든요. 내일이 시험인데 큐킹은 이런 게 진짜 여유 있는 거거든요. 왔네? 뭐야? 하이. 뭐야 이거 왜 끊었어? 아니 끊어요 끊어요 이제 그 얘기 좀 리셋하기 위해서 13분 나왔네. 안 켜져요. 진짜? 로그인 아니요 아 뭐야 지혜나 침착해. 뭐야 왜 이래? 네? 진짜 왜요? 또 후배랑 픽순이 또 안 맞아요. 후배들한테 픽순 물어보면 스타일 언니 선배 나야 하는 꺼내도 누군지 단번에 알 수는 사람이 있어. 야 잠깐만 후배는 제가 이제 갑자기 담당 교수한테 문의하라는 스타일. 아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다.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웃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1픽인데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해요. 야 진짜 X되나? 야 이거 어떡해 나? 지금 빨리 쓰라니까 지금 네. 지금 야 지금 52분 나왔는데 야 어떡해 나 진짜 와 어떡하지? 와 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니 거의 같은 교수인 줄 알았어. 언니가 큐킹의 모습을 이렇게 매일 보냅니다. 이렇게 매일 보냈어요. 야 5분 나왔어 어떻게 좋아. 빨리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그냥 보내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응? 제가보다 좀 보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프랑스통 보내드립니다. 아 고마워요. 프랑스통 보내드립니다. 미친게 아니야 이거. 보냈어요! 아, 교수님과의 내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괜찮아? 개소리야. 화이팅! 지금 얼굴에 당황한 게 티가 나네요. 모든 여유를 잃어버리고. 아, 교수님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단계를 안 읽어봤다고 생각하겠지, 일단? 주민은 강의 계획서를 보지 않아요. 와, 진짜! 여러분, 거의 다 그겁니다. 뭐라는 거야? 곧 한다고? 거의 다. 곧 한다고? 언어 능력을 잃어버렸네. 아, 여러분, 와, 너무 일찍하고 아, 내가 ᄉ 왜 하고 있지? 떨린다. 아 나 이게 너무 싫어. 시험을 누가 보고 말지. 아 그냥 지금 모두가 같은 마음이야. 어 나 왜 시간이 안 맞냐? 나 왜 내가 빠른 거 같냐? 오 소리 들리나? 아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안 될 것 같다 이거. 자 이건 100% 안 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되면 제가 숙두샷 회식 쏠게요. 아, 안 될 거거든요. 야. 와, 와 잠깐 이거 크게 공약 지키자. 드디어 올 크랬습니다. 저 오늘 해야 될 거 올 크랬습니다. 축하드려요. 왜 이걸 성공했을까요? 토스를 성공했어? 네. 토스 성공한 거야? 삽픽 했는데 성공했어요. 메일 보낸 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후배가 얼큰하고 갑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다음에 지금 여섯 번째인데 왜 이렇게 없어? 초급 스페인어 성공하셨는데 공약 이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정말 절감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스튜디오샤 멤버가 몇 명이죠?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돈이 지금 수중에 4만 원 있거든요. 규민이 최고. 48분 정도에 되게 똥줄 타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결국에는 쿠키보다 많이 했잖아요. 무슨 기만들이죠? 아무래도 그러한 성공의 비결이 바로 방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만이 아니라 늘 철저히 대비하는 거죠. 하하. 네, 재수 없네요. 재수. 실패하셨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왜 그랬죠?
죄송합니다. 유럽에 가 계신 친구분 밥 사준다고 했는데 저는 학식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받아먹긴 할 건가요? 받아먹긴 해야죠. 저 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새벽에 저는 안 잤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우리 친구로 예행 연습을 한번 해가지고 내일은 잘할 것 같고요. 파이팅입니다. 내일에라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정신이 안 깨네. 아, 깨네.